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온라인 원격수업, 오늘 수업 진도는 2022년 8월 31일 실시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어휘, 해석, 해설 분석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든 고속버스 승객 여러분. 제 이름은 로간 캠벨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의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피해주시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다른 승객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통화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통화를 짧게 하고 통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풀이입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버스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자제하고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버스 내 휴대전화 통화 자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라디오를 듣고 있단다. 나는 그걸 정말 좋아해. 일부 사람들이 왜 라디오를 사랑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지루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라디오를 듣는 것이 행복감을 늘려줄 수 있단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 라디오 토크쇼를 들으면 흔히 그 대화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다.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서 외로움을 덜 느낀단다. 그리고 그게 결국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군요. 그렇죠? 맞다. 게다가 우울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 즐거워지고 실컷 웃을 수 있게 된단다. 우와, 라디오에 이렇게 큰 힘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니? 라디오를 듣는 것은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단다. 이제 할머니가 왜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여자는 예를 들어 라디오 토크쇼를 들으면 그 대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덜 외롭고 우울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 즐겁고 실컷 웃게 된다고 말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이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라디오를 듣는 것은 행복감을 높여준다입니다. 따라서 이걸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 설리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리반 씨. 고든즈 프레쉬 프루츠의 조시 고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든 씨. 올해 과일 수확은 어떤가요? 제가 농장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가 최고의 해예요. 저는 벌써 판매용 여름 과일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과일 농장을 인터넷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디지털 배너를 만들어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인 듯 하네요. 저희 광고가 틀림없이 새로운 손님을 유치하고 고객님의 과일 판매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괜찮은 듯 하네요. 언제 제 농장 홍보를 시작할 수 있나요? 제 상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용 여름 과일을 포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므로 과일 농장 주인이고 여자는 자신의 과일 농장을 인터넷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말에 자기 회사에서 디지털 배너를 만들어 게시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광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홍보회사 직원이죠.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5번 홍보회사 직원과 과일 농장 주인입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제 글 도로 맞은편 공원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데려가요. 공원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봐요, 수영장에는 시소가 있어요. 그 애는 분명 당신과 함께 그것을 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틀에는 돌고래 한 마리 그림이 보이네요. 잭은 돌고래를 좋아해요. 그는 온종일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게 분명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끄럼틀 위에는 줄무늬 양동이가 하나 있네요. 무슨 용도지요? 몇 분 간격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샤워기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텐트를 보세요. 그것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한 용도일 거예요. 그것은 편리하네요. 아, 나무들 사이에 벤치가 하나 보이네요. 잭이 수영장에서 노는 동안 우리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을 것 같네요. 갈 준비를 합시다. 대화에서는 텐트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인 선생님. 내일 야외 학교 음악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선생님. 아침 내내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DJ와의 일정을 막 확인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그래주시면 좋지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몇 가지가 남아있어요. 좋아요. 제가 관객을 위해서 의자들을 배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오후에 그 일을 할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현수막을 거는 것은요. 그것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네요. 그것들이 도착하면 제가 그것들을 처리할게요. 사실 무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물론이죠. 그것을 할게요. 좋아요. 카메라는 저 테이블 위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준비하고 있는 야외 학교 음악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남자가 무대에 카메라를 설치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자 여자는 그것들을 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카메라 설치하기입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턴버그 페이퍼 아트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입장권 4장이 필요합니다. 얼마인가요? 어른은 1명당 $15이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1명당 $10입니다. 제 쌍둥이 딸들은 10살밖에 안 돼서 어른표 2장과 어린이표 2장을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장의 표를 원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특별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인가요? 전통 종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1인당 $5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4명 모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의 입장권 추가로 특별 프로그램 표 4장, 맞죠? 맞습니다. 합계 금액에서 10%의 거주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신분증을 갖고 계시나요? 네, 여기 신분증과 제 신용카드입니다. 미술관 입장료 $50와 특별 프로그램 참가비 $20를 합한 금액 $70에서 10%의 거주자 할인을 받게 되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3번 $63입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밴드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낸시, 오늘은 어떠니? 지난주에 아팠다고 들었어. 안녕 스콧, 맞아,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 그런데 어제 밴드 오디션 어땠어? 사실 나는 오디션에 가지 않았어. 정말? 왜 안 갔어?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만 했니? 전혀 아니야. 가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 기타에 또 문제가 있었니? 아니, 내 기타는 정말 잘 작동하고 있어. 그럼 왜 오디션에 가지 않았어?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디션과 같은 시간이었어. 너는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했잖아. 면접은 어땠어? 잘 됐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여자는 취업 면접 시간과 밴드 오디션 시간이 같아 면접을 봤기 때문에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밴드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4번 취업 면접 일정과 겹쳐서입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킨트 초콜릿 뮤지엄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다음 달 학교 여행에서 학생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결정했어요? 네, 톰슨 교장 선생님, 저희는 킨트 초콜릿 박물관에 갈 거예요. 오, 그 박물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퀸즈 시티의 중심부에 있죠. 그렇죠? 맞아요. 박물관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몰랐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일찍 도착하고 싶었어요. 잘 계획했네요. 입장료는 어때요? 입장권 한 장당 12달러이고 초콜릿 맛보기 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무척 좋아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초콜릿을 좀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이죠. 그 박물관은 선물 가게로 유명하고 다양한 초콜릿 관련 상품이 있어요. 아주 좋네요. 킨트 초콜릿 뮤지엄에 관해서 위치, 개관 시간, 입장료, 선물 가게 이런 것들은 언급됐지만 5번 휴관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Endangered Animal Photo Exhibition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생동물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은 캔톤 문화센터에서 하는 멸종위기 동물 사진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12월 2일에 시작해서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 리차드 버로우는 전세계의 많은 멸종위기종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전시회에서는 새와 물고기를 포함하여 100장의 멸종위기 동물 사진을 전시합니다. 사진 하단에는 왜 사진 속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20달러이고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동물보호센터에 기부될 것입니다. 전시장의 끝에서 멸종위기 동물의 포스터가 각각 5달러에 판매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자, 멸종위기 동물의 포스터가 각각 5달러에 판매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멸종위기 동물 포스터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기내 휴대용 가방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세라에게 줄 휴대용 기내 가방 사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 애는 다음 달 우리 가족 여행에 자기 휴대용 기내 가방을 가질 만큼 충분히 컸어요. 맞아요. 이 웹사이트를 봐요.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써야 할까요? 100달러를 넘게 쓰지는 말아요. 합당한 것 같아요. 크기는 어때요? 높이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높이가 14인치인 것은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 애는 항상 많은 장난감과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녀가 저 검은색 가방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녀는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택할 것이 두 가지만 남았네요. 천 가방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쉽게 더러워져요. 동의해요. 나머지 다른 것으로 주문합시다. 두 사람은 딸 세러에게 사줄 휴대용 기내 가방으로 가격이 100달러를 넘지 않고 높이는 14인치보다 크고 검은색이 아닌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천 가방이 아닌 것을 주문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휴대용 기내 가방은 2번입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첼, 버릴 플라스틱 병이 너무 많구나. 그것들을 재활용 구역에 가져가자. 좋아요, 아빠. 그런데 잠깐만요. 병에 아직 라벨이 있어요. 그걸 먼저 제거해야 해요. 오, 내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라벨을 함께 제거해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 구역에 가져가기 전에 아직 병에 라벨이 있으니 그걸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여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2번 물론이죠 라벨을 함께 제거해요가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완 팰리스 발렛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강좌 중 하나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세 가지 수준의 강좌를 제공합니다. 어느 강좌를 수강하길 원하시나요? 고급 강좌를 수강하길 원합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든 특정 강사가 있으신가요? 실은 있습니다. 지나 밀러가 정말 평판이 좋다고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녀는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그녀는 수요일마다 오후 7시와 8시에 하나씩 두 개의 고급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강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그녀의 오후 7시 강좌는 꽉 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후 8시 강좌는 어떤가요? 저는 그녀의 강좌를 정말 수강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 자리가 남아있네요. 좋아요. 그럼 제가 오후 8시 강좌에 등록할게요. 발레 강습을 들으려고 하는 여자가 강사인 지나 밀러의 강좌를 수강하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가 오후 7시 강좌에는 자리가 없고 오후 8시 강좌에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좋아요 그럼 제가 오후 8시 강좌에 등록할게요. Great! Let me sign up for the 8pm class then.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클라라 잘 지냈어? 안녕 브라이언 아침 내내 내게 연락하려고 애썼어. 왜 전화를 받지 않은 거니? 미안해 막 일어났어. 무슨 일 있니? 제인이 오늘 아침 일찍 테니스 경기가 있었어. 우리가 가서 그녀를 응원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잖아. 오 맞다 그게 오늘 아침이었네. 잊었어. 오 이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니? 대단히 흥미로운 TV 시리즈물을 보면서 밤을 새웠어. 제인의 테니스 경기를 완전히 깜빡 잊었던 것 같아. 경기 후에 제인이 내가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내게 말했어. 오, 그녀를 실망하게 하다니 기분이 엉망이군. 내가 그녀에게 경기를 놓칠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에게 전화해서 사과할게. 제인의 테니스 경기에 가서 응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깜빡 잊고 가지 않은 남자가 제인을 실망하게 해서 기분이 엉망이라고 말하자 여자가 남자에게 경기를 놓칠 의도는 아니었다고 제인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에게 전화해서 사과할게 Thank you for telling me I will call her and apologiz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랜디가 안젤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젤라는 몇 달 전에 새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그녀는 새 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했고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녀의 예전 학교에는 드론 경주 동아리가 있었지만 그녀의 새 학교에는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전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랜디를 만났고 함께 드론을 날리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랜디는 안젤라의 새 학교에 드론 경주를 매우 좋아할 학생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랜디는 안젤라에게 드론 경주 동아리를 시작하도록 회원을 찾아보라고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랜디는 안젤라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랜디는 예전 학교의 드론 동아리를 그리워하는 안젤라에게 전학 간 학교에서 드론 동아리를 시작하도록 회원을 찾아보라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랜디가 안젤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드론 경주 동아리를 만들도록 회원을 찾아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find members to form a drone racing club?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식물이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나요? 오늘 우리는 식물이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이유에 관해 배울 것입니다. 첫째, 식물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의사소통합니다. 목화가 곤충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식물은 그 곤충을 먹는 것, 그것의 천적을 끌어들이려고 화학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식물은 자기 친척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합니다. 겨자가 화학적인 신호를 교환함으로써 동종의 구성원을 알아보면 그것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려고 더 짧은 뿌리를 기릅니다. 셋째, 몇몇 식물은 곤충을 겁주어 쫓아내기 위해 다른 식물종과 의사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냄새를 뿜어내는 다른 식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낮은 진동음을 사용하는데 그 냄새는 곤충들에게 불쾌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다른 식물에 경고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의사소통합니다. 호두나무는 주위의 식물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 유독한 화학물질을 퍼뜨립니다. 그것은 그 식물이 나에게서 떨어져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관련 비디오를 몇 편 봅시다. 1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가 식물이 화학물질이나 소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여러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식물 의사소통의 다양한 목적입니다. Diverse purposes of plant communication입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식물이 아닌 것은? 목화, 겨자, 토마토, 호두나무는 언급되었지만 3번 소나무, 파인트리즈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탈리 텔리시께. 제 이름은 올리비아 스파이스이며 밀튼스타운의 시장입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밀튼스타운의 모든 일을 대신하여 우리가 당신을 항상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밀튼스타운 최초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이기에 우리는 모두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당신이 지난해에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연기는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다시 온 나라를 감동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빙판 위에서 연기할 때마다 고향의 서포터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올리비아 스파이크스 올림.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지역사회 출신 선수에게 그 지역 시장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지역사회 출신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응원하려고 입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네이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빠, 제니가 작은 손에 쥔 노란색 크레용을 흔들며 불렀다. 네이던은 아이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궁금해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마를 아는 3살배기 제니는 종이에 큰 원을 그리고 있었다. 뭐라고 했니 아가야? 라고 네이던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얼굴처럼 보이는 것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을 끝냈을 때 제니는 보세요 아빠 라고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어올렸다. 자세히 보자 네이던은 그것이 자신의 얼굴임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에는 그와 똑같은 두 개의 큰 눈과 수염이 있었다. 그는 제니가 그린 것이 마음에 들었다. 기쁨과 행복으로 찬 네이던은 아이를 크게 껴안아 주었다. 3살배기 딸 제니가 자신을 불러놓고 뭔가를 그리는 것을 보고 있는 네이던은
딸이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 완성된 딸의 그림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네이더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궁금한에서 기쁨입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 문화에 유능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이유가 되는 태도, 신념,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 그 이상의 것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눈에 보이는 면, 즉 관습, 의복, 음식, 언어만 봄으로써 우리는 타 문화의 이해에 있어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근시안적 시각을 키운다. 세상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는지에 대한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업상의 교류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에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에드워드 홀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른 것을 보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 숨겨진 측면이 바로 문화의 근간이며 문화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인 이유이다. 우리는 그런 문화적 규범들이 우리가 상식, 올바른 판단 또는 사물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을 어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타 문화의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교류하고자 한다면 문화의 눈에 보이는 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측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타 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려면 그 문화의 이면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Centers of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를 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컴퓨터가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볼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음악 쪽으로 안내받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나는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넣는 틀에 빨리 갇힐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그러나 지금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 나를 밀고 당기는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보석을 찾는데 완벽하게 적합하다. 원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모든 사람을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으로 몰아넣고 나머지 부분은 듣는 이들이 적은 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취향의 수렴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수학 덕분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비교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의 작은 갈라짐이 결국 우리를 뮤직 라이브러리의 저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보낼 수 있다. 알고리즘은 필자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도록 안내하고 이면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수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뮤직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으로 몰리지 않게 한다고 했으므로 각자의 작은 선호의 차이가 주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를 각각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된 음악으로 이끌다. Lead us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taste입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세 입법 위반자들은 경제학과 역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덕적 문제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종종 입법 토론에서 옆으로 밀려나면서 너무 논란이 많거나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 조세의 도덕적 문제는 세법을 만드는 핵심에 있다.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은 세금 부과의 근본적이다. 세금은 사회의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경제학은 입법부가 특정 세법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학만으로는 목표를 규명할 수 없다. 조세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다. 조세정책을 입법할 때 도덕적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의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 학습은 농부들이 이익 정보에 관한 관찰에 근거하여 결정할 때 발생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웃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결과이다. 그들은 농업활동을 실험으로 보고 상대적 이점, 기존 자원과의 양립성,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시험 가능성, 즉 그것이 얼마나 잘 실험될 수 있는가와 같은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험 가능성의 기준은 진짜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하는 농장은 매우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다. 농부는 연구시설에서 전문적인 시험 구성에 통제된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농부는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워 관리하기 힘들 현상에 자주 직면하기도 한다. 게다가 농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산 방법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이익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고 이는 상대적 이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환경적 학습에서 농부는 경험적 관찰의 결과를 통해 어떤 농업활동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경험적 관찰로 상대적 이점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농업에서 경험적 관찰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입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가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음악 애호가와 전문가도 음악의 아름다움은 정확히 정해진 악보로부터 표현상 벗어나는 데 있다고 흔히 목소리를 높인다. 콘서트 공연은 악보에 인쇄된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서 흥미롭고 매력을 얻는다. 음악 연주에 관한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칼 시쇼는 음악가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동등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미터 구조 내에서 박자, 음량, 음질 및 인토네이션에 있어 광범위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에 기초하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갈라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서로 다른 예술가가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가 흥미를 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것은 또한 다음 세대가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롭고 영감을 주는 해석은 우리가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이해는 음악계를 풍부하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해진 악보를 음악가가 연주할 때 해석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표현성으로 인해 우리는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음악계는 풍부해지고 활기를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절대 같지 않음 음악 연주에서 변화의 가치 Never the same,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입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1년과 2020년에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가진 유럽의 상위 4개국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있는 4개국은 각각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각각의 2011년 용량보다 더 높았다. 독일의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50.0기가와트가 넘는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국가 중 스페인은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면에서 2위에 있었고 2020년에도 2위를 유지했다. 2020년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같은 해 스페인의 용량보다 낮았다.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과 2020년 모두 이탈리아의 용량보다 높았다.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에 이탈리아의 용량보다 낮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레온 페스팅거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다. 그는 1919년 뉴욕에서 러시아인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났다. 아이오와 대학교의 대학원생으로서 페스팅거는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 커트 레윈의 영향을 받았다. 그곳에서 졸업한 후 그는 1945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후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로 옮겨 그곳에서 자신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계속했다. 자신의 사회비교 이론으로 그는 훌륭한 명성을 얻었다. 페스팅거는 국제학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역사 분야로 자신의 관심을 돌렸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중 한 명이었다. 페스팅거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로 옮겨 그곳에서 자신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계속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사회심리학 연구를 중단했다입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2022 KT 컬처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 K차 문화 프로그램 에버그린차협회는 여러분을 제2회 연례 K차 문화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상쾌한 차 한 잔을 즐기면서 전통적인 한국의 차 문화에 관해 배우세요. 프로그램 내용 1번 한국의 차 문화 역사에 관한 짧은 영상 시청하기 2번 한국 전통의 차 의식, 다도, 시연 보기 3번 직접 그 의식에 참가하기 4번 엄선된 여러 차 쿠키와 함께 맛보기 일시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소 에버그린 문화센터 참가비 1인당 $20 전통 찻잔 포함 예약은 적어도 방문 하루 전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약은 적어도 방문 하루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예약은 방문 일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커리어 데이 위드 어 빅데이터 엑스퍼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의 날 선도적인 IT 기업의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유명한 데이터 분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질 존슨은 서벤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빅데이터 관련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참가 서벤힐 고등학교 학생만 참여 가능 학생 50명까지 제한됨 일시 및 장소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도서관 등록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주의사항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강의 중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참석자는 강연자의 책 한 부를 무료로 받을 것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입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추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윤리적 문제는 옳거나 그르다고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식별 가능한 문제, 상황 또는 기회이다.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훌륭한 개인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 역량도 필요로 한다. 또한 직원들은 언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과 윤리 강령에 의존할지 혹은 언제 동료 또는 관리자와 적절한 행동에 대해 논의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딜레마를 만드는 회색 영역이 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은 시간 훔치기를 하는 동료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가? 판매원은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떤 제품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다는 기록에 대한 사실을 생략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이 선택한 윤리를 평가하여 지침을 요청할 것인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번에 learn은 수로동사 requires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learning 등의 형태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늘 그렇듯이 좋은 점은 부정적인 면에 의해 약화된다. 그 부정적인 면 중 하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격에 상관없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들고 무한히 많은 주제 중 어느 것에 대해서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에는 유치원 교사가 의학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의사가 여러분의 집에 안전하게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 퍼지게 되고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이것은 과학자에게 특히 좌절감을 줄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 주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일생을 보내지만 결국 그들의 연구는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즉석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과학자와 도전자 둘 다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에 의해 좌절감은 줄어든다. 증폭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 퍼지게 되는 상황에서 주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일생을 보내는 과학자는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즉석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과학자와 도전자 둘 다에 대한 신뢰가 동등하게 부여된다면 과학자의 좌절감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diminished를 amplified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저 영역을 갖는 것을 넘어서 동물은 또한 영역을 분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찰은 동물원 관리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의 영역에는 하이니 하이데거가 사람의 집 내부에 비유한 내부 배치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별도의 방에 별도의 기능을 할당하지만 원룸 주택을 살펴봐도 동일한 내부의 전문화를 발견할 것이다. 오두막이나 진흙 오두막 혹은 심지어 3만 년 전의 중석기 시대의 동굴 안에도 이 부분은 요리를 위한 것이고 저 부분은 잠을 자기 위한 것이며 이 부분은 도구 제작과 직조를 위한 것이고 저 부분은 폐기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돈된 기능적 체계를 유지한다. 다양한 정도로 다른 동물들도 같은 행동을 한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동물의 영역 중 일부는 먹기 위한 것이고
일부는 잠을 자기 위한 것이며 일부는 헤엄치거나 뒹굴기 위한 것이고 일부는 폐기물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다. 동물의 영역은 사람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영역이 기능에 따라 분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공간, 수면공간, 작업공간, 폐기물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정돈된 기능적 체계 Native Functional Organization입니다. 따라서 3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펜은 감정 그 자체를 느낀다. 그들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만든다. 그들은 정체성과 경험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예술적 창작물을 만든다. 한 사람은 개인적인 팬이 되어 어떤 스타와 이상적인 관계, 기억과 향수에 강한 감정을 느끼며 자아가 명성을 위해 수집하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흔히 개인적인 경험은 애착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애정의 대상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사회적인 상황에 끼어 넣어져 있다. 팬덤의 많은 즐거움은 다른 팬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온다. 1800년대 보스턴 사람들은 그들의 일기에서 콘서트에 모인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것을 참석의 즐거움의 일부로 묘사했다. 팬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팬덤의 대상이라기보다 그 애정이 제공하는 서로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스타에 대해 개인적으로 팬이 되어 그 사람과의 이상적인 관계, 기억이나 향수의 감정, 수집하기와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애정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팬이 사랑하는 것은 팬덤의 대상이라기보다 팬들 서로 간의 애착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다른 팬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온다.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입니다. 따라서 3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든다는 생각에는 현대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과거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옛 시절에는 항상 고객 위주였고 그녀의 재단사는 무명의 장인이었는데 아마도 재능이 있었을 테지만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느 후원자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유행하는 옷에 본이 없었으며 재단사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한 도움이 되는 제안을 가지고 그저 그녀의 생각에 따랐다. 예술적인 남성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의 매우 성공적인 부상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유명해진 것은 바로 디자이너였고 고객은 그의 영감 어린 관심에 의해 치켜세워졌다. 남성 예술가와 여성을 위한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찬탄의 분위기 속에서 의상 디자이너는 처음으로 같은 종류의 창작서로서 번영했다. 의상 제작은 공예에 불과하다는 옛 규칙 대신에 예전에는 없던 의상 디자인과 예술 사이의 현대적 연결이 만들어졌다. 재단사는 그저 고객의 생각대로 옷을 제작하는 장인에 불과했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고급 여성복을 제작하는 예술적인 남성 디자이너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성복을 창작하는 예술가로서 존경받는 지위를 누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의상 디자인과 예술 사이의 현대적인 연결 A Modern Connection Between Dress Design and Art입니다. 따라서 3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질문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이 자전적 기억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문학평론가 대니얼 브라이트는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황무지다 라고 말했다. 내가 믿기에 그는 심리학은 패턴을 만들고 규칙성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에 작가는 제 멋대로 굴고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경험의 깊이를 파고든다.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 그가 말한 것은
어린 아이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만약 우리 심리학자들이 질서 있는 패턴, 즉 아이의 마음의 규칙성을 밝히는 데 너무 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제의 본질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특성, 즉 아이가 지닌 더 제 멋대로 굴고 상상력이 풍부한 말하기 방식과 생각하기 방식을 놓칠 수도 있다. 다소 거칠고 색다른 사고방식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역시 그렇다.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 더 자주 황무지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심리학과 문학이 자전적 기억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심리학은 인간 경험과 행동에서 패턴, 규칙성,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작가는 제 멋대로 굴고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경험의 깊이를 파고든다는 내용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규칙성 찾기에만 너무 열중했으면 아이의 제 멋대로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말하기 방식과 생각하기 방식을 놓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아이의 사고방식을 잘 파악하려면 그들이 뛰어노는 황무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 더 자주 황무지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Venture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입니다. 따라서 3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동물보다 더 빨리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환경의 소생에 필수적이다. 왜 식물에게는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대체로 식물이 동물과 달리 생애 주기 내내 새로운 장기와 조직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식물의 분열 조직, 즉 특정 신호에 반응하여 새로운 세포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뿌리와 싹에 있는 미분화 세포 조직 부위의 활동 때문이다. 재해 시에 분열 조직이 손상되지 않으면 식물은 회복에서 파괴되거나 척박한 환경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번개 맞은 나무가 오래된 상처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가지를 형성할 때 더 작은 규모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숲과 초원의 형태로 식물은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조정한다. 식물의 재생이나 재발화 외에도 교란된 지역은 재파종을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다. 문제풀이입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생애 주기 내내 새로운 기관과 세포 조직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숲과 초원의 형태로 식물은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4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질문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곳의 자연 수역이 서로 다른 수위에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C번 단락입니다. 수위의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공학자들은 두 수위 사이에서 배나 보트를 위아래로 운반하는 로크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물 계단을 만든다. 로크는 인공적인 물 웅덩이이다. 그것은 콘크리트 벽과 양끝에 한 24쌍의 문이 있는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B번 단락입니다. 선박이 상류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배가 더 낮은 수위에 있는 창근장치에 들어서는 동안 위쪽 문은 닫혀있다. 그러고 나서 하루에 문이 닫히고 더 많은 물이 웅덩이 안으로 양수된다. 상승하는 물이 선박을 위쪽의 물 높이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A번 단락입니다. 그러고 나면 위쪽 문이 열리고 배가 통과한다. 하류 통행의 경우 그 과정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배가 위쪽 수위에 로크로 들어오고 배가 더 낮은 수위와 일치할 때까지 물이 로크로부터 양수된다. 문제풀이입니다. 두 곳의 자연 수역이 서로 다른 수위에 있을 때 그것들 사이의 운하 건설은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두 수위 사이의 계단,
즉 인공적인 물 웅덩이인 로크를 만든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박이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서술하는 B가 온 다음 마지막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경우도 그와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내용의 A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 B, A입니다. 따라서 3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제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특정한 상황 하에 어떤 변명이 용인되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이해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 관념을 사용한다. 우리는 스크루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문화적 개념을 선택한다. 어떤 일은 십자 드라이버 헤드를 필요로 하지만 다른 일은 육각 렌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화에 어떤 생각을 넣든 요점은 우리의 동기가 우리에게 만연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숨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왜 어떤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또는 어떤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훨씬 덜 알고 있다. 사회적 세계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특정한 관념의 출처에 대해서 혹은 심지어 우리가 그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반드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된다. 문제풀이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의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 뒤에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때 의식적으로 이해하며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 관념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B 뒤에는 문화적 개념을 선택할 때 상황에 맞게 도구를 사용하는 예를 언급하며 우리의 동기는 숨겨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C가 와야 합니다. C 뒤에는 어떤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정한 관념의 출처나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세계에 대한 관념이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하는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37번 질문에 대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8번 질문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 특히 그들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로 집단을 정의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을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목적을 위한 서로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감이다. 예를 들어 케네스 호치가 진술한 바와 같이 매주 같은 날에 일을 마치고 우연히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무리는 엄밀히 말하면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데 이러한 수영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 경쟁을 하는 어린 수영선수들은 공동의 목표 경기를 위한 훈련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방식 예를 들면 미리 함께 워밍업을 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단이다. 팀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생각이다. 문제풀이입니다. 집단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2번 앞에 문장에서 언급했고 주어진 문장의 대의는 사회심리학자들을 가리키며 주어진 문장에서 집단의 구체적인 정의가 설명되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38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기술의 물결은 보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의도이지만 때때로 이것들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마그네틱 D에서 내장형 칩으로의 전환은 거래의 속도를 약간 늦췄는데 때로 바쁜 고객을 좌절시켰다.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잠재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이런 장벽은 여러 수준에서 적용된다. 비밀번호, 이중키 확인, 지문, 홍채 및 음성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은 모두 잠재적인 사기꾼으로부터 계정 세부 정보를 숨겨주는, 즉 여러분의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계좌 사용에 부담을 가중한다.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데 도입된 난관에 더해 만약 의심스러운 사기가 감지되면 예금주는 본인이 그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묻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응대해야만 한다. 이것은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실제로 여러분의 은행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귀찮은 일이 된다. 문제풀이입니다. 5번 뒤에 문장에서 서치 콜즈가 가리키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예금주에게 묻는 전화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9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놀라운 것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개인으로 일하도록 교육받고 디자인 문헌은 그 디자이너에 대한 무수히 많은 언급을 담고 있다. 개인적인 재능이 일부 상품 범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가구, 조명, 소형 가전, 그리고 가정용품 등과 같은 낮은 단계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 쪽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심지어 강한 개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에서도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가 계획을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에 대한 강조는 문제가 있는데 많은 성공한 디자이너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창의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한다. 진정으로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와 집단을 이루어 일하는 디자이너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관리 조직과 과정들이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못지않게 똑같이 의미 있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팀 기반 작업 환경을 조정하는 디자이너 능력이 그들의 개인적 특성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문제풀이입니다. 낮은 단계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의 경우 개인의 재능이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가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어 개성에 대한 강조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단으로 일하는 디자이너의 경우 관리 조직과 과정들이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못지않게 똑같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크기 조정하는 입니다. 따라서 40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인문주의자들은 기후위기가 근원적으로 상상력의 위기이며 대중적 상상의 많은 부분이 소설에 의해 형성된다는 데 똑같이 동의한다.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애니타브 거쉬는 자신의 2016년도 책 The Great Department에서 상상과 환경관리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다루면서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소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거쉬는 기후변화는 그것이 상기시키는 사이클론, 홍수, 그리고 다른 큰 재해들이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속하기에는 너무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대소설의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실 레이첼 칼슨에서 롭 닉슨에 이르는 환경론자들과 생태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환경변화는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빠르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단지 이따금 폭발적이고 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대부분의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일 관찰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의 축적된 영향에 직면할 때 그것들은 가시화된다. 기후변화는 그것이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동안에는 관찰될 수 없는데 그것이 빙하와 산호초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가 제프 오로스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수개월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전과 후 사진을 이용하는 이유이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기후위기는 근원적으로 상상력의 위기이며 기후변화가 상기시키는 사이클론, 홍수, 큰 재해들이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속하기에는 너무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의 상상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기후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침묵 The Silence of Imagination in Representing Climate Change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기후변화는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환경변화는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C번의 rapidly 빠르게는 gradually 점진적으로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의 차링 크로스 역에서 걸어 나오면서 에밀리아와 그녀의 여행 동반자인 라일라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유럽 여름 여행 둘째 날이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흥분하여 서두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에밀리아가 봐, 저기 있어. 우리는 드디어 내셔널 갤러리에 도착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 레일라는 웃으며 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고 대답했다.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자마자 에밀리아는 처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녀는 반 거우의 선플라워즈를 찾으러 레일라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그녀를 끌고 갔다. 그것은 에밀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며 그녀가 화가가 되도록 영감을 준 것이었다. 에밀리아는 그의 밝은 색상과 빛의 사용을 아주 좋아했다. 그녀는 그의 걸작을 드디어 직접 보기를 열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작품에서 고립과 고독의 느낌을 전달한 방식을 보면 놀라울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며 말했다. 43번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시실을 찾아본 후에도 에밀리아와 레일라는 반고우의 걸작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해. 반고우의 선플라워는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지? 에밀리아는 속상해 보였지만 레일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마 내가 그것에 대한 공지를 놓쳤을 거야. 내셔널 갤러리 앱을 확인해봐 라고 말했다. 에밀리아는 빠르게 그것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선플라워즈는 여기 없어. 그것은 특별 전시회를 위해 다른 미술관에 대여되었어. 내가 확인을 안 했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 레일라는 아직 희망을 잃지 마. 특별 전시회는 어느 미술관에서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에밀리아는 그의 선플라워즈는 여전히 잉글랜드에 있지만 그것은 리버풀의 미술관에 있어. 그곳은 거리가 멀지.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전화로 빠르게 검색해 본 다음 레일라는 아니야 리버풀까지 기차로 겨우 2시간 거리야. 다음 기차는 1시간 후에 떠나. 우리 그걸 타는 게 어때? 라고 말했다. 그 생각을 고려해 본 다음 이제 마음이 놓인 레일라는 응 하지만 너는 항상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싶어 했잖아. 그걸 먼저 하자 레일라. 그런 다음 점심 식사 후에 그 다음 기차를 탈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레일라가 밝게 미소를 지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에밀리아와 레일라가 유럽 여행 둘째 날 방문을 고대하던 내셔널 갤러리에 도착한 내용의 A 다음에 에밀리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자 화가가 될 영감을 주었기에 직접 보기를 열망했던 반고우의 선플라워즈를 보러 갔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그런 다음 미술관 전체를 찾아보았지만 선플라워즈를 찾을 수 없었고 에밀리아가 그 그림이 다른 미술관에 대여되었다는 공지를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레일라가 에밀리아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그 그림이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리버풀의 미술관에 전시된 것을 두 사람이 알게 되고 바로 다음 기차를 타고 리버풀로 가자고 레일라가 제안하자 에밀리아가 레일라가 보고 싶어했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먼저 보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 기차를 타고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인 B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C, D, E는 모두 에밀리아를 가르치고 있지만 B는 레일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B에서 에밀리아는 점심 식사 후에 그 다음 기차를 타자고 레일라에게 제안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화면을 멈추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정답표를 반드시 재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